까치 까치 설날엔 어저께 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우긴 손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제가 미국으로 시집 온 지 벌써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서 아빠의 예찬곡을 듣지도 못하고 엄마의 그 맛있는 집밥을 먹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건강하게 백신을 맞고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 볼게요.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어릴 적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본인이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셨었는데요. 제가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내색하지 못하는 가장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존경합니다. 온쪽 바늘에서도 저쪽 바늘에서도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야지. 아니 아직 노래 더 많다고. 내가 뭐가 띠니삥일까 빨리빨리 만나보고 싶어. 죽으면 공부하단다고 꿈 좀 듣고 입을 쓰고 울었어. 꿈나라로 갔죠. 방학 때 놀던 외갓집 앞마당. 이거 이 노래를 왜 불렀냐면요, 할머니 댁에 가고 싶어서요.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설날이어도 못 가서 그래서 꿈속이라도 한번 가고 싶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사랑해요. 제가 몇 달 전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코로나19 의료진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재영이 형아, 재영이 형아, 설날을 못 봐서 아쉬워. 보고 싶어, 사랑해.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저희 할머니 최애곡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나는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 가장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문득 생각이 나네요. 하루빨리 안 좋은 건 다 지나가 버리고 소중했던 일상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지치지 말고 화이팅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항상 건강하시고 하나뿐인 손녀가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께서 퇴직을 하셨어요. 엄마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 직접 전하고 싶은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엄마를 직접 뵙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엄마의 새로운 인생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엄마! 아들아! 올해는 우지 말아라. 아버지! 내년엔 자주 갈게요. 숙모님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면 설이 아니더라도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숙모님 사랑합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저희 할머니께서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현재 요양원에 계신데요.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뵐 수 없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할머니 정말 많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할머니 이번에 어깨를 다치셨는데 괜찮으시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안녕.